효소액을 만들 때 가득 넣었던 설탕은 어떻게 변할까? 먼저 효소액을 파는 업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완전 꿀로 바뀐 거예요. 항아리를 땅에 묻어놓았기 때문에 설탕이 꿀로 변했다는 황당무계한 이야기. 설탕이 모두 녹아서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탕 때문에? 아니요, 그런 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설탕이? 네, 바로 과정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설탕의 성분이 발효 과정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주장. 그런데 효소 판매업자뿐 아니라 대부분의 주부들도 설탕이 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효소가 이제 저희가 그냥 설탕 그 자체로 먹을 때는 그게 설탕이지만 이게 미생물하고 발효를 하게 되면 그건 더 이상 설탕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안에 있는 모든 성분이 나쁜 설탕을 싹 먹고 좋은 성분만 내보내니까. 정말 효소액 속의 설탕이 몸에 좋은 성분으로 바뀌는 것일까요? 확인 결과 설탕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포도당과 과당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설탕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굉장히 분해가 잘 일어나요. 금방 일어나요. 그래서 포도당과 과당 두 개의 덩어리는 설탕이에요. 설탕이 바로 포도당과 과당의 덩어리예요. 똑같은 거예요. 콩 심은 데 콩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당과 포도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건강에 굉장히 유익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 두 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설탕을 먹으면 어차피 몸 안에서 설탕 분해 효소에 의해 포도당과 과당으로 나눠집니다. 결국 다 같은 당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도당과 과당으로 나눠진 것을 모두 합해 총 당 함량을 계산해보면 어떨까? 10개의 효소액 중 8개의 당 함량이 무려 5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효소액에 들어있는 성분의 절반이 당분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설탕 덩어리죠. 콜라 한 캔은 보통 한 20에서 30g 정도 들어있거든요. 최소 5배 정도를 희석해서 드신다고 한다면 탄산음료를 드시는 거하고 당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거의 같은 양의 당을 드시게 되는 거죠. 소주잔으로 효소액 한 잔을 먹게 되면 그 당 함량은 탄산음료 한 캔을 먹는 것과 비슷한 수준. 소주잔으로 두 잔만 먹어도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당분 섭취량에 해당됩니다.